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K리그 프리뷰쇼.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26라운드 프리뷰 혁혁와 함께 치열하게 빠르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짧고 치열하게 지난주 제가 3경기 예측에 성공, 정현씨는 한 경기에 성공하면서 네, 그리고 R팀도 2경기에 성공하면서 네. 이제 선두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파이팅 하자고요. 파이팅 해야죠. 네. 그리고 한결같이 정현씨를 응원해주는 구성준님, 범준님, 이종형님, 진근철님, 화요애신님께 감사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질릴만도 한데 정말 부모님보다 한결같이 응원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꾸준하게 네. 이번 시즌을 응원해주시고 네. 제가 뭐라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혹시라도 5분 내에 프리뷰해드리지 못한 팀들에 대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댓글란도 꼭꼭 확인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진짜 바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분 프리뷰 시작합니다. 네. 가장 먼저 수원대 성남의 경기입니다. 네, 수원대 성남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7승 7무 7패, 7승 7무 11패, 8위 네. 수원 지난 라운드 부산인과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근 5경기 3승 2무의 상승세입니다. 네. 성남은 5승 7무 13패 11위, 최근 5연패에 부진한 경기의 역생전을 위해 오늘 승점 3점이 필요합니다. 통산 전적 수원이 28번 승리, 무승부 26번, 성남이 24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수원이 3번 승리, 무승부 2번, 성남이 5번 승리하면서 성남의 우세. 하지만 수원홈 경기 상대 전적은 수원이 17번 승리, 무승부 9번, 성남이 15번 승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수원 승리 없고요. 두 번의 무승부, 성남이 두 번 승리했습니다.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수원이 한 번 승리, 성남이 한 번 승리. 박빙입니다. 다음 시즌 K리그 1 생존을 확정 지은 수원대 한 경기 한 경기가 살얼음 판인 성남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흑해빛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생존에 대한 절실함이 있는 성남의 승리 픽하겠고요. 이럴 때는 베테랑 양동현 선수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이기 때문에 수원이 승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원의 골문을 든든히 지키는 양형문 선수를 주목하겠습니다. 네, 알티메이 픽은 수원, 알티메이 픽은 수원 승리고요. 양상민 선수 픽했습니다. 네. 저는 이어서 서울대 강원의 경기를 해주시죠. 네, 서울대 강원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8승 4무 13패 9위에서 올 지난 라운드 성남을 승리하며 5경기 만에 승점 3점의 맛을 본 서울입니다. 강원의 9승 6무 10패 7위, 지난 라운드 생존 경쟁을 펼치는 인천을 상대로 자비 없이 승리하면서 3연승을 질주 중입니다. 통산 전적 서울이 13번 승리, 무승부 5번, 강원이 6번 승리, 서울의 우위. 하지만 최근 10경기 전적은 성남이 서울이 2번 승리, 무승부 5번, 강원이 3번 승리, 강원의 우위. 또 하지만 서울의 홈 경기 상대 전적은 서울이 6번 승리, 무승부 3번, 강원이 3번 승리, 서울의 우위.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서울이 1번 승리, 무승부 2번, 강원이 1번 승리, 4경기 12골이 터졌고요. 올 시즌 상대 전적 또한 서울이 1번 승리, 강원이 1번 승리, 2경기 6골이 터졌습니다. 올 시즌 잔류를 확정 지은 두 팀의 맞대결, 흑계 픽은 저는 홈경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의 승리를 픽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골을 기록한 조영욱 선수의 연속골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최근 3연승의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나갈 강원의 승리를 픽하겠습니다. 조쾌할 네. 선수는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벌여주는 김지현 선수입니다. 네, 알티메이 픽도 강원의 승 김지현 선수를 픽했습니다. 네, 인천 대 부산 이번 라운드 빅매치 단두 대매치 청연수전입니다. 네, 2연패로 생존 경쟁에 빨간불이 켜진 인천입니다. 이번 경기 무조건 승리해야 하고요.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의 부진한 경기력, 역시 부산도 이번 경기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통산전적 인천이 12번 승리, 무승부 18번, 부산이 9번 승리하면서 인천의 우위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인천이 4번 승리, 무승부 4번, 부산이 2번 승리, 인천의 우위입니다. 인천 홈경기 상대 전적 또한 인천이 5번 승리, 무승부 11번, 부산이 3번 승리, 역시나 인천의 우위. 하지만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인천 승리 없고요. 무승부 1번, 부산이 1번 승리했습니다. K리그 생존을 위한 단두대 매치 K리그 1. 자, 저는 이번 시즌 데이터를 반영해서 부산의 승리를 픽하고요. 중요할 때 한 건 해준 호물러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네, 역계 픽은 생존 안에 진면목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줄 것 같아요. 인천의 승리 픽, 인천의 해결사 무고사 선수를 픽하겠고요. 알티메이 픽은 부산승 이동준 선수를 픽했습니다. 이어서 대구와 포항의 경기 만나요. 네, 대구대 포항의 맞대결입니다. 9승 8무 8패 5위, 대구 지난 한 상주에게 패하며 4경기 만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포항은 14승 5무 6패 3위, 동해안더비에서 대승하면서 포항 최근 8경기 7승 1무 선두권 울산 전북을 잡으면서 최고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산전적 대구와 11번 승리, 무승부 13번, 포항이 20번 승리, 포항의 우세. 최근 10경기 전적 대구가 3번 승리, 무승부 3번, 포항이 4번 승리. 대구 홈경기 상대 전적은 대구가 5번 승리, 무승부 7번, 포항이 9번 승리, 포항의 우세. 하지만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대구가 2번 승리, 무승부 2번, 포항 승리 없습니다. 대구 우세. 또 하지만 올 시즌 상대 전적은 대구 승리 없고요. 포항이 1번 승리, 무승부 1번, 포항이 우세입니다. 혁계 픽은 이번 시즌 남은 경기 모두 승리할 것 같은 포항의 기세, 포항의 승리 픽하겠고요. 주목했던 선수 역시나 일루 제코 선수입니다. 저도 포항의 승리 꿀팁이와 인터뷰한 송민규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티메이 픽도 포항의 승리 하창민 선수를 네. 주목했습니다. 네. 이어서 광주와 상주 주주 매치입니다. 네, 광주 대 상주 주주 매치입니다. 네, 광주 6승 7무 12패 6위, 파이럴 A팀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12승 5무 8패 4위, 지난해 대구에 대승하며 4경기 만에 승점 을 획득한 상주입니다. 네. 몇 분 남았나요? 1분이요.
아 빨리 하세요. 내 통산 승리 광주가 10번 승리 무승부 한번 상주가 10번 승리 박빙이네. 최근 10경기 전 무승부가 없는 경기 광주가 5번 승리 상주가 5번 게 아주 재미지고요. 광주 홈 경기 상대 전적은 광주가 5번 승리 무승부 한번 상주가 4번 승리 광주의 우위. 올 시즌 상대 전적 또한 광주 승리 없고 상주가 2번 승리했습니다. 협계빅은 상주의 승리 박동진 선수를 주목하겠습니다. 저도 상주의 승리 저는 심상민 선수 주목하겠습니다. 네 알티메이트 상주의 승리 박동진 선수를 주목했고요. 네 캐리그 원 박빙입니다. 울산의 전북에 아주 치열한 경기 정현성입니다. 동양더비에서 크게 패하면서 우승에 빨간불이 들어온 울산이고요. 광주에 승리하면 선두 울산과 승점 동률 다득점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전북입니다. 이번 시즌 우승팀을 가리는 사실상의 결승전! 통산전적은 우승이 울산이 36번 승리, 무승부 26번, 전북이 37번 승리, 전북이 한 번 더 승리했고요. 많이 붙었네요. 네? 최근 10경기 전적은 울산이 한 번 승리, 무승부 3번, 전북이 6번 승리하면서 전북의 압도적인 우위. 울산 홈경기 상대 전적은 울산이 18번 승리, 무승부 13번, 전북이 16번 승리, 울산의 우위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울산이 한 번 승리, 무승부 2번, 전북이 한 번 승리 박빙입니다. 올 시즌 상대전적은 전북이 두 번 다 승리했는데 이기는 팀이 우승의 구분능선을 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울산의 승리, 김동욱 감독님 믿습니다. 네, 협계의 픽은 저는 전북의 승리, 중요한 경기 베테랑의 힘을 믿습니다. 이동국 선수를 픽하겠고 알티메이 픽은 무승부 원두재 선수를 주목했습니다. 네, K리그2 막빙의 경기 제주 대 수원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지난 한주 승리하면 다이어트 승격에 한 걸음 더 나아진 제주, 그리고 지난 한주 전화면 패하면 연승에 힘입게 수원 통산전자 이제!